3대째 내려오는 게장 맛집. 밥도둑 하면 게장이긴 하죠. 또 밥도둑이 뭐가 있지? 혈압. 혈압.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신사역 근처에 왔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게장을 먹으러 왔어요. 게장집만 한 40년 전통이 됐고 1대, 2대, 3대 사장님이 또 계신데 1대 사장님께서 이제 한정식 때부터 이제 게장을 하셔가지고 한정식 하신 지는 이제 69년부터 해서 거의 한 55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한번 게장을 부시러 가보겠습니다. 아, 아니. 훨씬. 아니,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사장님? 아, 제가 저 이대. 네. 아, 이대 사장님이세요? 네, 저희 아들이 있어요. 어, 근데 저 어떻게 아세요? 유튜브를 잘 보니까. 아, 정말요? 네. 와, 감사합니다. 요즘 이제 게장이요. 아, 근데 네. 메뉴가 진짜 많다. 네. 간장 게장 10마리, 양념 게장 10마리 이렇게 주세요. 10개예요. 어떻게 해? 우리는 두 개 뭐 하는 좀 못 먹어요, 저는. 좀 못 먹지. 일반 3, 4, 5. 내가 우리 가게 기부했어요. 기부했어요. 감사합니다. 와, 밑반찬. 네, 감사합니다. 대박. 우와, 감사합니다. 오, 냄새 좋아. 많이 드시면 혼자 몇 개 드세요? 한 사람 5마리? 어, 맞아요. 드실 수 있다니까. 날씨는 못 먹을 것 같은데. 날씨는 조금 안 돼요.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여기가 계란찜도 이렇게 같이 나오더라고요. 신기하다. 계란찜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. 계란찜 먼저 한 입 먹고 따뜻할 때. 와, 좋아. 맛있어. 아, 큰일 났네. 또 흰옷을. 아니, 왜 흰옷을 입고 왔지, 진짜? 뭐, 심지어 오늘 처음 입는 건데. 게장이 중요하지, 옷이 중요하겠습니까? 잘 먹겠습니다. 왜 있는 것부터 먹어볼까? 와, 지금 대박이죠. 보이세요? 한번 짜볼게요. 슬쩍. 쇼. 와, 역시 게장은 노란, 이 알이 중요한 건데, 여기는 알이 완전 꽉꽉 차 있어요. 안 짜네? 살이 하나도 안 짜고, 아, 그 뭐라 해, 무슨 식감이라고 해야 되지? 한 번 더. 맛있다. 약간 살이 쫀득쫀득하다 해야 되나? 되게 찰져요. 진짜 하얗고 찰져요.
지금 다리도 다 쪽쪽 그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. 너무 맛있다. 대박이야. 이건 내장도 이렇게 보이세요? 이 내장? 이 내장도 대박이다. 와, 반 잘라가지고. 꾹 누르기만 해도 살이 남김없이 잘 나와요. 지금 다 먹었어요, 살. 완전 텅텅 비었어. 되게 잘 나온다, 살이. 꾹 누르면, 우와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이제 양념게장 한번 먹어볼까? 아, 역시 양념게장 먹을 때는 손이 너무 더러워져서 빨갛게 다 묻으니까 까만색의 라텍스 장갑이 최고예요. 우와, 가득 차 있습니다. 아, 대박이다. 약간 달달하니 너무 맛있다. 와, 이건 조금도 남길 수 없어. 와, 양념이 대박인데? 양념이 미쳤다. 약간 그 텁텁한 맛이 잘 없고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매콤하거든요? 근데 감칠맛도 많이 나고 무거운 맛보단 좀 깔끔한 맛이라서 게장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, 양념이. 다리를 이렇게 다 중간을 끊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먹으면 다리까지 잘 먹을 수 있어요. 와, 사실 게장엔 밥이죠. 밥을 대령하겠습니다. 옷이 벌써 큰일 났던데? 오늘 진짜 대참사 날 것 같다. 게장을 만듭시다. 나머진 먹고. 우와. 밥에다가 이게 얹어줍니다. 게장 양념을 와. 와.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한번 진짜 아까운 거긴 한데 간장게장 한번 익혀 먹어보고 싶다. 무슨 맛일지. 양념게장을 또 한번 먹어볼까? 진짜 맛있다. 이 조각으로 따지면은 한 마리당 네 조각이 나오니까 열 마리면은 40조각, 20마리면 80조각이네. 오늘 또 한번 모아서 만들어 볼까?
이거 제가 열심히 짰거든요. 순살 양념 게장. 역시 밥에는 양념 게장이네요. 미쳤다. 야, 되게 김을 깜빡했어, 바보처럼. 털업. 밥과 게장 사이에 김이 딱 있으면은 맛이 되게 완벽해진다고 해야 되나? 세 마리 나왔네? 이거 이거 가져가면? 게장 비싼 게장 먹고 있으니까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그냥 먹을게. 뭐 짜서 먹어. 어? 에이 카메라 들고 어떻게 이거 먹어요. 영광이다. 저 비싼 거 먹고 있으니까 찔려가지고 20마리인데 2마리 드릴 수 있죠. 일단 잘 먹겠습니다. 막 밥 비벼 먹을 거 있어요? 예, 그럼 있어요. 아, 참기름이랑. 예, 예. 밥을 비벼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. 어, 와. 아, 갈래. 귀엽다. 우와. 오, 진짜. 아, 원래 소카스랑 뭐 들어가요? 예, 미나리랑 들어가거든요. 아, 제가 미나리 못 예. 먹어서. 꽃게 너무 질리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꽃게 빼고 아, 심플하게. 어, 서비스. 아, 나 이거 말하자. 너무 비싼 서비스를 주신 거 아니에요? 죄송한데 그냥 괜찮으면 안 돼요? 아니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하게.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와, 원래 꽃게탕이랑 해물탕에서 된장만 많이 나잖아요. 된장 맛이 많이 안 나요. 되게 깔끔한 묵국 같은 근데 맛있는. 아, 좋다. 밥을 또 먹어야죠. 이거 완전 액기스인데? 참기름 많아야 맛있습니다. 어떡해 이거? 와, 이거는 비주얼 보세요. 와, 국물이 진짜 끝내준다. 와.
해물탕 있네. 해물 좀 먹어볼까? 아니 게장이랑 참기름이랑 먹는 거 너무 좋아요. 게장 자체가 되게 진하고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 참기름까지 같이 고소하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해드려요? 감사합니다. 네, 그렇지 않아. 와, 이러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? 약간 그 디자이너의 작품. 아, 그래요? 아이사스 게장 디자이너? 2024 SS 컬렉션으로 팝니다. 이게 제가 여태까지 사실 간장을 먼저 먹은 이유가 이 양념 진짜 맛있어요. 파일도 짜고 뚜껑도 짜고 다 짜야지. 한번 카메라 쪽으로. 또 있나 닭지가? 없네. 일단 이거랑 밥을 비비기 전에 이거 다 짜겠습니다. 참기름을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, 다섯 바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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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양념. 그 양념 추천드려요. 진짜 맛있다. 와, 이건 마지막 디저트지. 드셨어요? 네, 다 먹었어요.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다이어트 하는데. 아우, 아니, 아우, 감사합니다. 너무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오늘의 참 대참사. 아디다스, 아디오스. 작품 이름. 오늘 게장을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, 양념이 진짜. 급이지 않았나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